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프로입니다. 오늘은요, 12월 23일이에요. 오늘 물 때는 산물. 지금이 물이 다 빠졌거든요. 7시 한반 정도 됐어요. 지금 한참 나와야 되는데, 웬걸. 어초 지금 담가놨는데, 안 나와요. 어초 한 30분 해보고, 바로 저 구멍치기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수는, 1시 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2시 반 정도 그때까지 낚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잡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낚시 갑니다. 확실히 여기 있어. 있는데 안 묶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그 뭐야, 어초 딱 한번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어초만 계속 팠거든요. 낸건한두 마리 잡고 구멍치기 하셨던 분들은 30마리, 40마리씩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만 여기 어초를 한번 해보고 전혀 입질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시면은 한 30분 정도 오시면 한 30에서 40명 정도 오셨는데 지금 구멍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잡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걸 바꾸겠습니다. 어투를 파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한번 툭 입질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지, 왔다. 아따, 어렵게 하나 나왔다. 야하! 잡았어. 이게 상층부 1m입니다. 똑같아요. 상층부 1m. 그물 딱 옆에 있잖아요. 그물 옆에 붙어갖고 나왔어. 씨알은 한27 정도 오늘 쳤습니다. 오늘도 5초는 아닌 것 같고 구멍치기가 밟인 것 같아요. 5초방 파다가 와이프가 구멍치기로 한 4마리 잡았다고 해갖고 저도 바로 구멍치기로 바꿨어요. 높이는 1m, 1m. 으쌰, 좋아. 오늘 한 마리 했네. 아이고, 어렵다. 진짜 어려워. 자, 채비는요. 채비는 이게 8분의 1 온수 지그에 대해. 8분의 1 온수 지그에 대해. 이 지그에 상당히 가벼운 건데, 요거는 어떻게 내려가냐면, 상층에서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위로 올리면서 상층부에서 1m, 그리고 검정 스트로폴 있잖아요. 스트로폴하고 그물에다가 흘려서 나왔습니다. 요즘에 우럭들이 다 상층에 있네. 자, 계속 한번 닦아볼게요. 화이팅. 아, 소중한 우럭이네, 소중한 우럭이.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누굴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담궈놓을게요. 입속! 그렇지. 아, 진짜 어렵다, 어려워. 뭐냐, 이거, 이거. 랄랄랄랄라. 아, 줄에 걸렸어. 아. 히히. 아유, 진짜 어렵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니, 우럭 잡기가 힘드나? 뭐야, 얘는 뭘 먹은 거야? 야, 이 먹성 좋은 거 봐. 이거 뭐냐? 뭘 먹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전어 같은데? 미안하다잉? 목구멍에서 꺼내가지고. 아,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목적이 힘든가? 물살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말물로 바뀌었는데, 말물로 바뀌면서 한 마리 겨우 잡았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에이.
열심히 한번 해볼게. 너 코 안 들어가냐? 어, 왔다. 으쨔! 야, 쬐깐한 거다. 아, 이제 조금씩 이제 입질을 하긴 하네. 와, 씨, 뭐냐. 예. 네. 통통 치고 가네. 어, 이뻐. 어, 이뻐. 어, 한 30 커서 와라, 30 돼서 와. 알지? 손맛은 봤다. 잘 가요. 으쌰, 황생. 아, 요게 지금 물살이 좀 바뀌면서 그나마 조금 편하긴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빼가는 것도 보는 거 보니까. 희망이 이제 보이네, 조금씩. 아유, 조상님 보고 많이 오셨는데. 아, 자. 손맛 좀 보셔야 되는데. 손맛 좀 대박 날 수 있도록 좀 기운 좀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쪽 왔어. 자! 왔다. 또 한 마리 나왔다. 아, 진짜. 이런 게 나오냐. 이거 한25 되겠는데, 25. 에? 야, 일로 와. 새끼야. 아, 그래도 나오긴 나오네. 어? 다행히. 좋아요. 근데 힘들어. 이런 거 잡으려고 온 거 아닌데. 그죠? 요 놈은, 이것도 방생. 이것도 방생이 방생. 이거 딱 사이즈가 작아. 25면 되겠다. 작아라잉. 너 한 35 돼서 와. 알았지? 그래도 이쁘긴 하네. 완전 자연산. 좋아. 이렇게 뭐 엄청 크게 보이죠. 아, 잘 가라, 너도. 밤에 보자잉. 살려주는 거야? 예. 네. 너무 작아요. 야, 여기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더 파야지. 아, 진짜 완전 위에 있네, 완전 위에. 이게 딱 한 이 정도? 기분이 가장 좋을 때는 딱 채비 내리자마자 내려가는 걸 받아 먹어갖고 덥석 쑥 들어가는 게 환상적인데 안 되네. 네, 여러분. 자, 낚시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와, 이렇게 안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입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오늘 저는 총 4마리를 잡고 2마리는 방생하고요. 와이프가 4마리를 잡아서 저희는 총 6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 조항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물대를 아예 쉬고요. 완전 물이 새로 들어가고 나갔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 한번 다시 출조를 해가지고 꼭 잡는 모습, 우리 갑신이 여러분 꼭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갑신이 여러분한테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한 20, 오늘이 한 26일? 한 28일이나 29일 정도에 제가 낚시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영상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카 영상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안녕히 계세요. 전체적으로 다 잘 되라고. 아, 오늘 진짜 안 나오네.